예,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비긴의 조대환이라고 합니다. 저희 오피스비긴은 비즈니스 센터를 위한 직방입니다. 여러분, 직방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요? 이제 보통 사무실을 강남권에서 구하시려면 보증금도 수천만 원에 이제 계약 기간도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 그리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나 이제 책상이나 의자 같이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증금도 없고 계약 기간도 짧은 사무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무실들이 바로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저희는 그런 비즈니스 센터들의 정보를 모두 다 한 번에 비교하시고 고객분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서 내일 당장 입주 그리고 창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창업에 대해서 이제 요 근래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거야 라고 결심을 하고서 시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원래는 미학과라는 데서 공부를 시작했었고 천문학을 공부해서 이제 아이들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벌써 한 5년 전쯤이었는데요.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약간 아직은 먼 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부족했었고 제가 자본이나 실력 역시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방황하고 있던 터에 저는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발견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때쯤에 이제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실제로 그런 앱 서비스, IT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공간과 관련된 이음새 제조업이라던가 뭐 플랫폼 연결해서 진행하는 심리 컨설팅 사업이라던가 몇 가지를 진행했었는데요. 대학생으로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들이었고 친구들과 몇 명이 모여서 자원이 없이 시작하다 보니 많이 엉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창업에 대한 분위기도 많이 좋지는 않았던 상황이라서 주변에서 더 뜯어말렸던 것들도 많았었고요. 이제 그렇게 넘어지고 넘어지고 진행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UX 디자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 그리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던 게 재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사에 팀에 합류하게 된 것 자체도 원래는 제가 개발 공부를 하다가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하면서 와서 이런 팀이 있는데 같이 얘기해보는 거 어떻겠냐 라고 물어보고 제가 가서 한번 만났던 게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고요. 원래는 앱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던 팀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뉴스 큐레이션 쪽으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 리멤버 서비스나 네이미 서비스가 잘하고 있는 명함 관련된 서비스로도 기획을 하고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경쟁 상황이라든가 시장성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들이 많이 있었었고 피버팅을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작년 저희가 이제 이 사무실에 입주를 해서 일을 하고 있던 상황에 저희에게 이제 엔젤 투자를 초기해 주셨던 분께서 저희 멘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께서 이런 비즈니스 센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처음 주셨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라든가 이제 홍보에 필요한 글쓰기 그리고 이제 기획 UX 쪽으로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니 기획 쪽으로 조금 많이 일을 하다 보니 이제 그 투자자분을 도우면서 이 비즈니스 센터는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되고 수익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이제 입주사들은 어떻게 모집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디테일하게는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센터들을 운영하시는 매니저 그리고 실장님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부족한 부분들 결국에는 빈 사무실들이 남고 이 비즈니스 센터라는 것 자체가 홍보가 안 되는 게 어떤 이유들 때문이었는지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침 저도 아직 이제 대학에서 갓 졸업한 상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졸업을 좀 늦게 한 편이라서 다행히도 이제 학생사회, 대학생 쪽에서 창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물어보다 보니 대학 졸업을 하고서 이제 창업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센터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인들 찾다 보니 비즈니스 센터라는 문화 자체가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즈니스 센터 자체부터 먼저 홍보를 하고 사무실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센터를 입주해 계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비즈니스 센터를 입주하고 할 때 제일 어려운 점은 인터넷에서 강남 비즈니스 센터, 강남 송호 사무실을 친 다음에 일일이 발로 찾아가서 모습도 보고 상담도 받고 가격이라든가 엘리베이터 있는지 주차장 있는지를 모두 다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열 군데만 하더라도 일주일, 열흘 시간이 무한정 들어가게 되는데요. 창업 초기에 바로 서비스와 제품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뭔가 자원의 유실이 되게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비즈니스 센터들을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비교를 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창업자분이 원하시는 조건에 딱 맞춰진 비즈니스 센터 사무실을 당장 매일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 1월 달에 비즈니스 센터를 모은 비즈니스 센터를 위한 직방 오피스 비긴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센터들을 다니면서 저희 쪽에 모시려고 하는 제휴계약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휴계약들을 처음 진행할 때에는 전화를 드려서 이제 센터별로 지역별로 네이버에 찾은 센터들 전화를 걸어서 아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오피스비기입니다. 저희 쪽에 한번 모시고 저희가 홍보도 도와드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오프라인 창업자들 연결해서 예비 입주자 풀을 연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은데 한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전화를 드리고서 아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하는 오피스비기까지 한번 딱 끊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오프라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업자를 딱 법인을 냈을 때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부터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모르는 곳들에서부터 계속 이제 영업 관련된 전화들이 옵니다. 그런 영업들이 들어오는 회사들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우량 업체들도 있는가 하면 진짜로 돈만 월 얼마씩 받고서 실제로 해주는 것들은 많이 없는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말 첫마디만 떼더라도 아 얘네들이 영업이구나, 얘네들이 아 우리 또 돈 먹고 떼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렇게 느끼고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하게 된 방법은 이제 처음에 입주 문의를 드리고자 한다고 찾아뵙고 사무실 몇인지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에 입주하고 싶어 하시는 입주 고객들을 저희가 같이 데리고 있는데 한번 모시고 싶다. 저희는 이런 회사다. 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센터장님들이든 매니저님들이든 훨씬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센터장님들, 매니저님들, 실제로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비용을 좀 더 낮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빈 사무실을 나가게 할 수 있을지라는 그런 페인 포인트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훨씬 더 귀를 기울이고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준 덕분에 다행히도 한 달 반, 두 달 정도 사이에 저희가 발로 뛴 업체들 100개 정도를 재계약으로 모시고 들어올 수 있었고요. 처음에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이렇게 하셨던, 심지어는 이제 수신 거부까지 하셔서 저희가 전화를 걸리지 않았던 업체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100개 넘게 모시고 들어오다 보니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아 오피스비긴 예전에 만났었는데 한번 들어오면 안 될까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되게 많이 빵 터지면서 한번 모시고 들어왔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아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만큼 이런 비즈니스 센터를 하셨던 분들은 아 기존에 했던 홍보 수단들, 홍보 업체들과 힘들었던 점들이 많았구나. 저희가 진짜 제대로 사업을 해서 이분들께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도 같이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피스비긴 비즈니스 센터를 위한 직방은 현재 중개 서비스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두 달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제 안정적으로 그래도 월 50건, 60건 정도 입주 문의에 전화가 들어오고 있고 보통 한 센터가 한 달에 이뤄내는 입주 계약 건수가 한 두세 건, 세네 건 정도라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한 달에 지난달 이제 성사시킨 계약 건수가 30건이 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기업으로서는 조금 많이 그래도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희는 그래서 중개 관련된 부분,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 센터의 공실에 비어있는 사무실에 입주사분들을 연결시켜드리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시스템화를 해서 약간은 자동화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만들고 있는 게 지금 한 2개월 동안의 목표이고요.
비즈니스 센터가 워낙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아 이런 비즈니스 센터를 한번 열고 싶다,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이 지역은 어떻고 몇 인실로 어떻게 쪼개는 게 좋고 이런 조명 톤이라던가 공간은 몇 평을 써야 되는 건가, 뭐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 이런 각종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가 그 부분으로는 현재 진행을 멈춰두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부족한 역량을 거기다까지 아직은 쏟을 수가 없어서 멈춰두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건물주분들이 제안하시는 투자 컨설팅 피 자체가 수천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는 부분은 아마 그런 임대사업 쪽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받아온 이제 수익을 바탕으로 영업을 운영을 하고 이제 그 고객분들께 드리는 혜택은 훨씬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중개 서비스 그리고 임대 서비스, 그게 크게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있고요. 이어서 저희가 센터를 직접 다니면서 센터에 입주하신 고객분들 그리고 센터에 입주하려고 하시는 고객분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 임대료 부분이 그래도 보증금이 없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부담이 약간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었습니다. 인당 최저 20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5인 사무실로 찾게 되면 금액이 적게는 80만원, 많게는 160만원, 200만원 가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금액이 처음 초기 창업,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집행이 어려운 금액이라고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1년으로 봤을 때 1000만원, 2000만원의 금액이고, 그 금액은 이제 나중에 사업을 영위를 해서 매출이 발생하거나 투자 유치를 받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자금을 받아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단지 초기에는 서비스와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지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저희는 그런 니즈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고객들, 예를 들어서 입주자분들이 이자도 없이 담보도 없이 이 임대료 부분을 연간 단위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이자 무담보 월 임대료 분할 대출 시스템, 줄여서 렌트론이라고 불리는 상품을 저희가 작년에 이제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고요. 이제 특허를 출원한 다음에 실제로 금융기관과 미팅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서비스, 이 금융상품을 실제로 서비스로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입주하시는 예비 창업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 차원에서는 기존에 1년 단위라고 하면은 할인이 들어가는 금액이 폭이 꽤 컸기 때문에 오히려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그 정도의 이자를 직접 부담을 하겠다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비어있는 사무실들을 모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좋고, 이제 입주사분들은 이자도 없이 담보도 없이 임대료를 먼저 받아서 사업 초기에는 제품과 서비스 집중할 수 있어서 좋고, 금융기관 역시도 적지 않은 이율로 이제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3자가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분할 시스템인 분할 대출 시스템인 렌트룸 부분과 이제 중개 서비스, 임대 서비스 이 세 가지 축이 완성이 되면 저희는 내년 초 중순 이때쯤부터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번 5월에 진행이 되었던 비글로벌 2015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기관분들이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꽤 많이 없는 편이다. 그런데 만약에 오피스 비기니, 렌트론, 중개 서비스, 임대 서비스 모두를 가지고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쪽에 비즈니스 센터와 함께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내서 입주를 시키고 성공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개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매매 플랫폼 역시도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센터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뭐 일신상의 이유 아니면 뭐 다른 사업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센터를 매각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건물주가 아니시더라도 비즈니스 센터 자체를 통으로 인수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 저희가 가장 깊게 알고 있는 비즈니스 센터 산업 생태계 속에서 이제 비즈니스 센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분은 비즈니스 센터를 인수하고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 모두 내려끈 비즈니스 센터 매매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내년 초부터는 저희가 해외로 나감과 동시에 국내에는 그런 플랫폼을 정착시키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킹스맨 많이들 보셨죠? 킹스맨을 보면 나오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고귀할 수 있다, 이런 문구인데요. 다른 타인보다 내가 우수하다고 해서 그게 결코 고귀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어제 회사보다도 저희 오늘의 회사가 더 낫고 저희 어저께 일했던 직원들이 느끼는 행복보다도 오늘 직원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더 높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신조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